상황이 달라진 게 민간수비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금통위원께서 3개월 내 인하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민간수비가 부진하니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1분기 성장을 보면 굉장히 되게 잘 나왔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이게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잘 나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총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소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열어야 된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민간소비가 되게 잘 나왔죠. 그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다우가 새로운 역사를 쓴 하루였습니다. 그 전날에 장중에는 4만 선을 넘어서 돌파를 했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도 4만 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떻게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은 여타 국가로도 이 매기가 좀 흘러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 그런 또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금리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얘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또 뵙습니다. 네. 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또 시장 얘기를, 경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보다도 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당장 네. 이번 주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결로 예정을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결로 당연히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동결보다는 금통위원들의 그 하나의 스탠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지금 이제 총재님 들어서가지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한국식 그 점도표에서 네. 기존 2월하고 4월 때 6명의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민간 소비의 부진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조금 하면서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유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조금 민간 그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금통위원 분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어느 분이 사실 이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어느 분이 2월하고 4월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히셔야 되는 건데 이제 밝히진 않다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서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4월 20날에 퇴임을 한 서현경 위원이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했던 언급들을 보시면은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서현경 위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추측을. 하고 네,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기존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물가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상황인 거고 그럼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서현경 위원이 아닌 다른 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계속 임기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을 때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민간소비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금통위원께서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민간소비가 부진하니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1분기 성장을 보면은 굉장히 되게 잘 나왔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이게 잘 나온 게 맞나?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잘 나왔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총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소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열어야 된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민간 소비가 되게 잘 나왔죠. 그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당황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이걸 네.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발언도 맞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좀 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또 원리였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 한은 총재께서 네네. 말씀하신 게 5월 초에 이제 한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검토를 해야 된다 원점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이제 민간 소비 네. 부분이죠. 민간 소비가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는 이것 때문에 굳이 빠르게 인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연준의 피봇 지점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유가와 환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5월 초에 이제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민간 소비 부분은 바뀐 건 없어요. 민간 소비는 여전히
강하죠. 2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7월이라 돼야지 확인이 가능한 숫자인 거고,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점은 연준의 피벗 시점과 유가 환율 부분이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5월 FMC 그리고 그 다음 날 있었던 미국의 논팜 그리고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까지 조금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인하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까지 했었는데 일단 9월 FMC에서 인하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방향성을 쏠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과 비교를 보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좀 변곡점을 지났다. 변곡점을 지나고 조금 우려가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피벗 시점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환율도 사실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가 장중에 1,400원까지 찍고서는 내려오긴 했지만은 네. 사실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기준으로 보면은 1,370원, 80원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지금 이제 5월 FMC 고용 뭐 이제 물가까지 하면서 이제 1,3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여전히 레벨 자체는 과거랑 비교하면 높긴 하지만은 이제 5월 초랑 비교하면은 많이 낮아진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는 환율 부분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휴전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가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기사가 뜬 이란 네네. 대통령의 이런 실종 소식이 이제 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게 아니라 진짜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날씨 때문에 이제 실종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로 이제 크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민간 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대외적인 변수들 연준, 유가, 환율 부분은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는 뭐 매파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그 부분은 다 시장에 반영돼 있다. 오히려 물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핵심 물가 같은 경우가 저희는 이제 기존 2.4%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도비시하네라고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물론 페드워치도 굉장히 뭐 변화가 네, 많기 네. 때문에 또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네. 하는 걸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한국은행은 그럼 뭐 7월이 될 것인가? 10월이 될 것인가? 앞뒤로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만하잖아요. 네, 저희는 일단은 3분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생겨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3분기 물가까지는 계속 이제 3%대를 버티는 것 같아요. 물가가 그리고 나서 4분기나 돼야지 이제 물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3분기 금통위가 7월하고 8월이죠. 그럼 8월 같은 경우는 7월 물가까지 확인을 못합니다. 근데 한은 총재께서 7월 물가가 내려가는 거 확인을 못했는데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좀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4분기로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이 있죠. 근데 10월 달 같은 경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외 변수.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열리죠.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환율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다시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죠. 그렇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은이 과연 대선 전에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미국 대선 전에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서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네. 올해 네, 일단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다음 달에 뭐 유로존 네. 그리고 영국까지도 인하를 네. 했고 또 예고를 네,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각국이 이제는 미국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자기 국가에 맞는 그런 통화 정책을 선택해 나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인하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지금 상황의 차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물가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먼저 인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가 1.1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1.4%로 여전히 타겟 2% 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SNB에서도 이제 향후의 물가를 전망을 할 때 한동안 2025년까지 계속 물가가 2%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타겟 2%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통화를 약세로 견인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한 상황인 거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2.2%. 여기가 이제 타겟 밴드 여기는 이제 밴드로 쓰는데 2에서 3%니까는 사실은 이제 밴드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타겟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이제 ECB라든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CB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존의 물가도 2%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먼저 금리를 인하했거나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물가가 되게 안정화되겠죠. 타겟 범위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이제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2%인데 뭐 4월 물가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은 뭐 전월 3.1에서 2.9% 여전히 이제 타겟 2% 대비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렇다고 이게 물가가 계속 내려갈 수 있냐 2%까지라고 보면은 좀 그거는 쉽지가 않죠.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물가적으로 변수가 있는 게 전기라든가 가스 요금 거기에 플러스 이제 휘발유랑 디젤의 지금 유류세 인하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금액으로 치면은 이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25% 네. 디젤은 37%씩 이제 유류세 인하가 들어가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이게 한 1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디젤이 이제 뭐 주유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뭐 보통 1,500원, 휘발유가 1,700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되돌아간다라고 하면은 10% 이상씩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에너지 가격을. 네. 이런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심에는 물가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회 연속으로 이제 동결 가능성이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것 같다는 네, 예상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은 이제 상향주기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요인이 뭐 향후에 성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요인이 1분기 성장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성장이 전기 대비 1.3 특히 이제 전년 대비로 3.4% 성장을 했고 무엇보다 조금 이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 한 개가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제 1분기가 전기 대비 0.8 그리고 전년 대비로 1.1%가 떴는데요. 한은에서 이제 상반기 민간 소비 성장률 추정을 한 게 2월 달에 1.1%입니다. 1.1%예요. 근데 이걸 제가 역으로 추정을 해보니까는 만약에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민간 소비 성장률이 그냥 그대로 횡보, 성장률 빵으로 잡더라도 상반기 민간 소비 성장률이 2.1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1.1에 거의 두 배가량 그렇죠.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역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경제 상황, 분명히 이제 조금 경기가 고금리 이런 고금리가 이제 생각보다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위축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민간 소비가 역성장할 만큼 나쁘냐라고 보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민간 소비가 역성장을 하면서 하느니 2월 달에 전망을 했던 민간 소비 1.1% 성장에 부합한다라고 가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강한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 민간 소비 부분이 상향충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올해 성장률 자체를 다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한국은행에서 성장을 전망한 게 2.1%인데 이미 1분기 성장이 나오고 나서 뭐 글로벌 IB라든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전망하는 기관들이 2% 중반까지 다 끌어올려놨습니다. 상향을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2% 중반까지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도 네. 강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눈에 띄게 나왔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까? 요인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한은에서도 좀 많이 당황을 하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게 뭐 네. 갤럭시 새로운 갤럭시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성장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제 저희 이제 어른분들, 부모님들 세대분들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여행들을 많이 못 가셨는데, 또 은근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민간 소비를 좀 생각보다 끌어올리는 작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소비 쪽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통위에 대해서 프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11회 연속 동결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것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기에는 민간 소비가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달러원 환율도 앞서서 좀 안정화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급락하는 흐름도 최근에는 좀 보이다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서 좀 안정화를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확실히 환율 부분이 그 5월 전, 5월 초, 그러니까 4월 말까지로 보면은 좀 걱정이 많으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은 끝나고 이제 1,350원대에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1,400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지점이었는데. 네, 1,400원이 사실은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딱 1,400원이 장중에 찍자마자 바로 기재부가 구두개입 나왔고, 한은에서도 바로 구두개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요 1,400원 레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1,400원이 찍자마자 바로 그 구두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뚫으네, 이제 바로 개입 들어가야지 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왜 이 1,400원이 레벨이 조금 의미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이제 그전에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환율의 상단을 1,370원, 80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뚫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레벨은 고점은 1,400원, 근데 이것 뚫으면은 그 다음 레벨은 고점은 1,450원이다. 레고랜드 때의 고점. 네. 그럼 이제 1,400원에서 1,450원까지는 생각보다 50원을 그냥 한 번에 훅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개입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좀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연준의 피봇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이 빠르게, 그러니까 이전처럼 좀 강세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전 대비해서 일단은 국내 투자자들,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뭐 국민연금 같은 쪽 기관들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달러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거기에 플러스 뭐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맞습니다.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무역 수지 흑자가 원화의 강세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달러로 대금을 받은 거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겠죠. 근데 미국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과연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바꾸더라도 사실 결국에는 다시 달러로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이전처럼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국내 시장의 어떤 상황들 지금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반영한 금리, 채권 시장의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우려,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은 이제 고점 좀 지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생각보다 훅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레벨에 대해서 좀 다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에 대한 부담이 뭐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멀은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보고 요 시장금 기준금리에 적합한 국고 이런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국고금리가 또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네,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 지금 레벨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나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금리 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뭐 가격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9월 FMC에서의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우세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아직 시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CME 연방기금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70%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7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9월 인상 가능성도 높긴 한 것 같은데 100% 믿지는 못하겠어. 왜냐? 그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속아왔잖아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전히 9월 인하 같은 9월 인하 가능성은 유효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는 게 9월 FOMC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번의 고용과 대번에 소비자 물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 확인한 물가와 고용은 둔화가 됐죠. 그럼 네 번 중에서 두 번 정도만 둔화가 되면은 절반이죠. 절반 정도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충분히 9월 달에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9월 인하 전망이 아직은 이제 확신이 안 섰는데 점점 데이터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이제 9월 인하 전망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면서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시장 뭐 저희는 이제 11월 인하를 보고 있지만은 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9월 인하 전망이 높아지게 되면은 시장의 기대도 하느니 더 이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인하 시점이 뭐 10월에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3분기에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높아지면서 금리를 더 이제 끌어내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이제 수압 시장으로 좀 통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년 내 이제 인하하는 게 이제 한 5bp, 10bp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인하를 반영 안 하고 이거 수압 시장 자체에서는 1년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한 차례도 인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인하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조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이제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오늘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래도 연준은 9월 인하 네. 가능성을 시장이 네. 지금 반영하는 것과 좀 일치하게 네. 동의를 하고 계신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월러 이사를 비롯해서 마이클 바 부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 뭐 여러 분의 지금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들을 근데 보면 확실히 매파다 비둘기파다를 나눠본다면 매파 쪽이 여전히 조금 네. 많죠. 신중함에 신중함을 좀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네. 경계선이 좀 희미해진 게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게 빠른 금리는 필요하지 않다. 인 거고 대신에 이제 비둘기파는 조금 더 이제 횟수를 좀 더 말하는 뭐 언제쯤이면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매파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가 이제 횟수를 말을 하는 거고 매파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할 필요 없어. 딱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럼 언제 하는 건데? 이런 좀 시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연준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작년 12월 FOMC 때 보면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막상 올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는 굉장히 높았던 지표는 잘 고용 지표는 잘 나오고 물가는 높다 보니까는 연준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경로랑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5월 달에 발표된 4월 지표, 고용과 물가뿐만 아니라 뭐 기대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제 경기가 작년 하반기에 보였던 것만큼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진 않구나. 뭐 미국도 점점 이런 고금리에 따른 이제 충격 그런 부정적 영향이 누적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경기가 작년 하반기보다는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점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더 쌓이다 보면은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 보고는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월 이전까지 네 번의 고용, 네 번의 네. CPI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과반 이상만이라도 어쨌든 네. 흐름대로 좀 나와준다면 사실 지난번에 CPI가 시장에 좀 최근에 CPI가 네. 안도감을 좀 준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네. 아주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끈적끈적하다라고 네. 남아 있는 부분들도 여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이 필요할까요? 네,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상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핵심 상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팬데믹 이전 레벨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라고 하면 물가가 좀 이제 안정적인 낮았던 시기 레벨까지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럼 핵심 상품은 조금 이제 뭐 향후에 올라가게 되면 걱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우려는 지났다. 네. 그럼 결국에는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큰 걱정거리죠. 그 중에서는 이 서비스를 나눠서 보면은 주거와 주거적인 서비스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거가 생각보다는 둔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렌트, 주거. 네. 네. 뭐 파월 의장도 지난주에 이제 이건 이제 퍼즐이다. 약간 좀 미스터리다. 자기들도 잘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둔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 임대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신규 임대료와 전체 임대료를 좀 나눠 볼 수 있잖아. 저희도 네네. 이제 뭐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 전세 계약가 얼마고 그전에 했던 가격과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신규 임대료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료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은 신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 과거에 근데 보면은 2007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신규 임대료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전체 임대료가 이제 뭐 1년 정도 있다가 시차를 가지고 이제 둔화가 되거든요. 당연한 건지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 계약하는 임대료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전체 임대료의 영향 차지하는 건 적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연준 입장에서 신규 임대료를 좀 보면서 9월 달에 조금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주거 부분 같은 경우가 통화 정책의 시차가 존재하지만은 가장 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집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은 뭐 길게 계약을 하잖아요. 최소 1년, 2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뭐 2년 전에 계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아직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거 비용의 신규 임대를 보면서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거자위 서비스를 보면은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자위 서비스가 이제 4월 달에 1.2%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0.6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보험. 네. 네. 자동차 보험이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 이제 팬데믹 때 사람들이 잘 안 다녔죠.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많아지면은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네. 네. 그래서 막상 고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도 오르고 네. 부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는 손해되는 그 손해보험사들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내가 이익이 주니까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존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고객들에게 전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미국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EPS 같은 경우가 팬데믹 이전 레벨까지 다 회복이 됐습니다. 뭐 계속해서 인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파르게 인상하는 기간이 지났다. 일단 다 왔다. 네, 다 지났다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떨어지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보험이 지금 당장 경기의 상황을 보여주느냐라고 보면은 아니죠. 몇 개월 전, 몇 분기 전에 보험사들이 이익이 나빴던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후행적으로 네.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 주거라든가 그리고 보험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 굉장히 후행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